네, 안녕하세요. 올림퍼스 1의 16강 두 번째 지문을 내신 대비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Journey to discovering your authentic self. 문장의 맨 앞에 첫 줄부터 동사가 promises로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어가 바로 앞에 있는 the journey이기 때문에 조동사 일치로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 여행인데, 여행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행 중에서 어떤 여행이냐? 잘 보면 the journey to discovering. 그래서 너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곳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journey to 부정사 아니라 journey to discovering. 발견하는 데에 쓰는 여행인 것이죠. 요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to가 바로 전치사로 뒤에 동명사랑 함께 연결이 된 겁니다. 너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여행인 거죠. 그것은 promises to be the most rewarding adventure. 너의 삶에 가장 보상을 주는 여행이다라고 생각하기는 모읍니다. 라고 약속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원래 문법이니까 다시 한번 문법을 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to ing 구조는 많이 쓰는 문법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전치사구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When it comes to 같은 경우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고, 그리고 object라는 동사가 반대한다는 뜻인데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이렇게 쓸 때, 그리고 be used to ing 요게 쓸때다 공통적으로 이 자리에 동사의 ing들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다 명사니까 여기 나와 있는 to들은 다 전치사로 본다는 거죠. 그럼 얘가 전치사이냐 to부정사이냐를 구별할 때 해석을 기반으로 두고, 그 다음에 to부정사라면 여러 가지 뜻이 되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뭐뭐하기에 관하여, 뭐뭐하기에 반대한다, 뭐뭐하는 데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저기 나와 있는 Journey to Discovering도 그런 맥락으로 볼수 있어. 그런데 이 to ing를 학교에서 많이 내진 않은 거니까 기억만 살짝 해두시고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ing하고 to의 뜻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여행인 거죠. 오케이? 발견하는 여행일 수도 있겠지만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여행,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그것은 가장 보상을 주는 모험이 될 것이다. When you know yourself, 네가 너 자신을 알고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된다? You're free, 자유롭습니다. 너는 power presence radiated from within, deep within. 네 안쪽에서 방사하는,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deep within이니까 깊은 저 심연에서부터 마구마구 방출하는 너 자신이고요. 그다음에 shines out confidently, 세상으로 빛이 마구마구 솟구치는 그러한 존재감과 힘을 갖고 있는 거래요. 병렬 구조로 중간에 나와 있는 and를 중심으로 뒤에 shines out이죠. 앞에는 radiates입니다. s가 둘다 붙어서 선행사인 a power and presence를 한 덩어리의 선행사로 받은 겁니다. 여기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밑줄을 보면 어로 출발하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니까 복수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radiates도 s부터 있고 s부터 있으니까 얘를 단수 취급하는 거지. 그지? 그럼 a power and presence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힘이 있으면 존재감도 있는 거야. 그 존재감 자체는 힘 자체야. 그러니까 얘를 단수 취급 해줬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A power and presence that 안쪽에서부터 방사하고 세상으로 자신 있게 뻗쳐나가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 You did not come this world to suffer.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요 to 부정사가 세 가지로 연결된 거죠. to suffer, 고통을 받기 위해서. to be manipulated, 조작받기 위해서. to and denied는 거부되기 위해서. 문법으로는 be denied나 manipulated도 또 나올 수 있는 구조긴 한데, 요거는 그냥 읽어만 봅시다. 고통받기 위해 남한테 조작받고 남한테 부인당하고 거부당하려고 세상에 온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 문장에 좀더 어려운 문장 이만큼, 그리고 요거는 구문 독해를 좀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는 is, 100% 동사 is입니다. 그 다음에 can be shared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and 병렬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처럼 보이는 거는 whatever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스크린 올리고 한번 해볼게요. Whatever binds you. and 병렬로 s부터 있고 keeps부터 있으니까 이 둘이 병렬 구조예요. 맨 앞에 나와 있는 whatever는 뭐뭐이든지라고 해석되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you랑 묶으면 너를 묶는 게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from living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게 거짓, 잘못된 것이며 can be shed, 사라지거나 막아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니까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싫은 거야, 나쁘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whatever 같은 경우는 문법으로 what과 whatever의 구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 구조고요. whatever 뜻을 무엇이든지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keep 목적어 from ing 나와 있죠.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되죠?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라는 뜻이죠. 너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든 너를 묶어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다 잘못된 거고 무조건 피해져야 하는 거고 거부되어져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 구조 좀 어려웠으니까 시간 좀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어려운데 요거보다는 더 요 방금 공부한 것보다는 좀 쉬우니까 먼저 한 거예요. 다음 질문 먼저 봅시다. It takes courage to. 맨 앞에 나와 있는 노란색 문장과 to 부정사는 같은 겁니다. to 부정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를 동그라미 쳐서 가짜 주어, 이 to 부정사 and 병렬로 되어 있는 거를 진짜 주어라고 볼 수 있죠. 칠판 이쪽에 좀 보면요. take란 동사가 취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타동사가 되지만 맨 앞에 it takes라고 하면 딱 생각을 해야 돼. 아, 뒤에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기대해야 돼. 뒤에 to 부정사 같은 거를 많이 쓴다는 거지. 그럼 앞에 있는 it과 to 부정사 이렇게 노란색으로 연결해 놨잖아요. 그 얘를 뭐라고 쓴다? 가주어. 인정? 썼죠? 뒤에는 to 부정사 뭐냐?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석은 to 부정사인데 위에 있었던 시간이나 노력이 걸린다. 소요되다. 소모되다.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바로 take입니다. 그러니까 it takes 3 hours. 3시간이 걸린다. it took 2 hours. 2시간이 걸렸다. It takes courage. 여기서는 courage를 하나의 비용이나 소요되는 노력으로 보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가 든다. 뭐 하는데? 너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너만의 조건으로 인생을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노를 할 때 yes로 할 수 있는 거. 그치? 모두가 다 공부만 할 때 난 놀 수 있는 정신. 모두가 놀 때 공부할 수 있는 정신. 이런 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나만의 조건으로 산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드니까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의 칠판 이쪽으로 좀 돌아오시면 is 동사를 바탕으로 동사가 단수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앞에 있는 녀석들 to 부정사를 쭉 묶어보면 이만큼의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상당히 길어갔고요. 자세히 봤더니 and 병렬 중심으로 해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첫 번째로 to be uniquely you, to listen within, love for yourself, the weakness, 이렇게 세 가지를 문장의 주어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얘만 되고 나머지를 부사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실한 건 is가 돼갖고요. 이 앞에 있는 걸 다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독특하게 너가 되기 위해서 be you잖아요. 너가 되어라. to be니까 너가 되는 행위입니다. 독특한 너가 되는 거. 두 번째 내 목소리를 안에 잘 기울이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너의 약점과 미스 스텝, 잘못 어떤 그 단계를 밟았거나 혹은 잘못 헛디딘 것,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가 너의 soul이 longs for 기대하고 바라는 바이다. 너의 영혼이 진짜 소망하는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예시 따위 없어요. 그리고 너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 했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글은 기본으로 어법 추론, 어법을 다시 내긴 좀 힘들지만 구문구조 설명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나올 수 있고요. 대신 단어를 갖고 찾는 실수는 어휘 추론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강 두 번째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드린 문제 꼭 풀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